자, 명제입니다. 명제라는 거는 구 교육과정으로 그보다 더 전의 교육과정으로 중학교 2학년 배웠어. 단, 그 명제라는 내용이 그 구 교육과정을 너희는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2 때 배웠죠. 잠깐. 자, 명제라는 게 뭐냐면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명히 판별할 수 있다. 그럼 나는 잘생겼다. 이게 명제 아니야. 명제지. 잘생겼습니다. 자, 아니죠. 참과 거짓이 구분이 되는 거야. 무조건. 누구한테 물어도 답이 똑같이 나와요. 알겠어요? 됐니? 참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자, 참인 명제. 항상 내용이 옳다. 거짓인 명제는 항상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맞지? 맞나?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 조건이 하나라도 있으면 거짓인 거야. 알겠습니까? 네. 별 내용 아닙니까? 빨리빨리 갑시다. 명제의 부정입니다. 자, 어떠한 명제를 피라고 하는데 이 피가 아니다를 어떻게 한다? 나피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나 이렇게 적고 나피라고 읽으면 돼요. 그래서 나피라고 합니다. 물결 모양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부정의 부정은 뭐가 돼요?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겠죠. 맞지? 이해됩니까? 뭐 요정도 내용입니다. 됐죠? 그리고 원래 명제가 참이면 부정하면 당연히 그건 거짓이고 원래 명제가 부정이면 그거를 부정하면 참이 되겠죠? 그건 뭐 당연한 말이죠. 자, 조건입니다. 조건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문자가 포함되는 거예요. 어떤 거? 자, X 플러스 3은 5다.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라고 하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X가 2일 때는 참이고 X가 2가 아닐 때는 거짓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자가 포함된 걸 보고 뭐라 한다? 조건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자, 진리집합입니다. 앞으로 많이 쓰게 될 내용입니다. 진리집합. 자, 진리집합이란 말은 뭐냐면 어떠한 명제,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 P에 대한 명제가 있어. 이 명제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집합으로 형태 나타내는 거야. 집합으로 나타내보면 이 명제의 포함관계 이게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쉽게. 알겠니? 다시 어떠한 게 내가 좀 헷갈려. 어떠한 게 좀 헷갈리면 얘를 집합으로 바꿔서 보면 얘를 나타내는 집합을 진리집합이라 하는데 이 진리집합으로 보면은 여기서는 안 보이는 게 여기서는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집합으로 많이 구합니다. 답을. 특히나 어떤 거? 부등식 같은 거. 알겠습니까? 부등식 같은 거. 진리집합으로 많이 표현한다. 됐어요? 자, 그래서 어떤 조건 P가 참이 되도록 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맞게 성립하는. 됐죠? 자, 조건의 부정입니다. 똑같이 조건은 뭔데? P가 아니다. P가 아니다. 맞죠? 부정이니까. 맞죠? 어차피 명제라고 봐도 됩니다. 나 P의 진리집합은 P의 연집합입니다. 진리집합이라 하면 P가 아니다의 진리집합은 집합 P가 아닌 거니까 P 바깥쪽에 있는 것일 것이고 따라서 P의 여집합으로 표시한다. 되겠어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을 알아야죠. 또는이라고 하죠? 맞지? 지난번에 했습니다. 또는이란 말은 합집합과 연관성이 깊고 그리고라는 말이 나오면 교집합과 연관성이 깊다. 그래서 P 또는 Q 하면 P 합집합 Q고 진리집합으로 나타냈을 때죠. 맞지? 명제를 조건을 어떠한 조건을 쌤 명제라고 읽는 게 왜냐하면 조건이라고 해야 되지만 어차피 우리가 푸는 건 다 그걸 참이 되게 하는 명제로 풀거든. 맞지? 그래서 조건 P 그리고 Q라고 나오면 P 교집합 Q. 또 얘에 부정한다. 부정하면 뭐야? 모든 걸 다 부정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P는 나 P가 되고 또는 그리고로 바뀌고 Q는 나 Q가 돼. 알겠어요? 우리 드무르간 하듯이 얘도 P는 나 P가 되고 그리고는 또는으로 바뀌고 Q는 나 Q로 된다 이 말이죠. 알겠어? 됐니? 내용은 크게 꼬이진 않습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이제 문장을 볼게요. 자, 1번 소수는 모두 홀수이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아니요. 틀린 말이죠. 맞지? 이 틀린 말. 왜 틀렸죠? 자, 너가 2라고 얘기한 걸 보고 앞으로 뭐라 한다? 발레라고 합니다. 발레는 2입니다. 알겠어요? 아, 얘를 반증하는 얘를 들어보시오. 2요. 그럼 다른 사람들, 아, 그런데? 라고 인정하지 않았지. 발레를 들어서 부정을 해야 됩니다. 알겠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거짓이죠, 이거는? 그 다음, 두 번째,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180도이다. 맞아요.
현상. 맞죠? 이해됩니까? 네. 매우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의 진리 18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두 조건 PQ가 각각 1부터 4까지 뭐 3보다 작거나 또는 X는 5보다 크다 이렇게 있죠. 맞니? 이거는 벤다이그램을 그리는 게 아니고 수직선으로 그리는 겁니다. 됐어요? P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1부터 4까지 돼 있니? 네. 맞죠? 잘 봐. P는요 요거 색칠 안 하고 P 색칠하고지. 네. 맞죠? 그러면 P의 여집합은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나피죠, 나피. P가 아니라는 진리집합으로 나타내면 P의 여집합입니다. 맞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색칠 안 했으니까 색칠해줘라! 그리고 어떻게 돼? 이게 P의 여집합. 맞니? 또, 여기는 색칠 안 돼 있으니까 색칠 안 하고, 얘가 또 마찬가지, 얘도 P의 여집합이죠. 맞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P의 여집합, 진리집합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하는 거죠. 집합으로 나타냅니다. X바 조건 제시법으로 다 적을 수가 없잖아. 맞지? X는 뭐보다? 1번. X는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이죠. 맞죠? 두 개 합해야 되잖아. 합집합. 맞지? 또는 뭐? X는 4보다 큽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됩니까? 두 번째도 볼게요. 두 번째. 셋. 얘는요. 쌤, 진리집합으로 나타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P가 아닌 거니까 P의 여집합. 또는이니까 합집합. Q는 Q. 자, 집합은 대문자로 표시한다 했습니다. 맞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수직선 한번 나타내볼게요. 쌤, P의 여집합 우리 앞에서 구해버렸거든. 맞니? 자, 1. 색칠하고 왼쪽. 이게 지금 일단 P의 여집합이죠? 또, 4. 색칠 안 하고 오른쪽. 이것도 마찬가지 P의 여집합입니다. 맞죠? 네. 자, 여기에다가 합할에 뭐를? Q까지. Q는 뭔데요? 3부터 왼쪽. 여기 3 있으면 3부터 어디까지? 왼쪽. 맞니? 네. 또 5부터 왼쪽. 오른쪽. 오른쪽. 자, 이게 때 Q야. 그럼 이거 합할에. 합할이라는 말은 뭐? 다 색칠이라는 말이지. 겹쳐지는 게 아니고 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얘도 되면서 여기까지. 맞나? 네. 또 얘도 되면서 여기까지. 네. 아, 그래서 쌤 적을게요. 이거 뭐라 하면 돼? 집합을 하면 P 여집합 합집합 Q라는 집합은 어떻게 돼요? X바 X는 3보다 작거나 또는 X는 5보다 큽니다. 이래 나옵니까? 4요. 아, 미안합니다. 4보다 큽니다. 이래 나옵니까? 네. 됐어요? 되겠어요? 어려운 건 아니 나왔지? 이런 식으로 정리됩니다.